와, 화성벌레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 됐었던 바로 화성벌레를 채집하러 왔는데요. 이 화성벌레는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굉장히 널리 분포해 살아가는 곤충입니다. 자, 이 곤충이 우리나라에도 발견이 되면서 피해자가 있고 말 그대로 닿으면 화상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어쨌든 제가 바로 이곳 논 밭에서 화상벌레를 찾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와봤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논밭에 숲이가 있고 숨을 수 있으면 어디에 있어든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 분비물이 이제 페데린이라 해가지고 화상을 입히거나 이제 통증이 따끔따끔한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꼭 장갑을 끼어서 피부에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할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발견된 곳은 이곳이에요. 자,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자, 보일지 모르겠어요. 와, 저기 있다. 야,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여기 왜 이렇게 많죠? 자, 여기 보이십니까? 굉장히 작은데요. 성충이고요. 한 5에서 7mm 정도 됩니다. 와, 여기 있네. 자, 우선은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있어요. 와, 땅을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데, 군집 생활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와,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작다라는 거 유념하셔가지고 뭐 어디 놀러 가시거나 그럴 때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날씨가요 아직 얼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와, 엄청 많다. 이 군집을 이루었네. 자, 어쨌든 제가 뭐 요즘에 퇴치 작전을 많이 하는데 한번 싸그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우와, 자, 비닐을 들쳤더니 이 안에서 엄청 나오네요. 우와, 아마 이렇게 군집이 있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제가 이제 내년에 등하 채집을 해서 얘네가 잘 날아다니거든요. 사슴벌레 잡으러 다니면서 이걸 싹 다 채취할 건데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되게 많고 지퍼백에도 계속 넣고 있는 중인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도 우리나라에 도감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사실 생김새가 너무 똑같기 때문에 고유종인지 외래종인지 긴가민가 하기도 합니다. 좀 명확하게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는 인터넷 기사나 그런 곳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되어 있고요. 일반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최근에도 우리 우마님께서 실험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채집된 거는 사실 페데린이라는 독성이 이제 분비가 안 돼서 통증이나 이런 게 없다고 했는데 해외에 있는 걸로 했을 때는 굉장히 했죠. 되게 독특하게도 이 친구들이 땅을 파면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간간이 계속 한두 마리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인천 근방인데 이쪽도 방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국 고유종이라면 또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되겠죠? 누가 명확하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긴 좀 다져놓고 채집은 끝이고 이제 샵으로 돌아가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짜란, 우선 이렇게 작은 봉투에 좀 많이 담아봤고, 자,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자, 우리 국내 고유종이라고 이제 발표가 나 있는 기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을 뭐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우선 임시 보관을 할 건데 탈출 못하도록 제가 칭칭칭칭칭 방충 시트에서 키울 예정입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안 돼, 안 돼. 자, 큰일 났어요. 지금 아직 여기 못 넣은 게 있거든요. 이 친구들로 실험을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 3가지를 생각해 놨는데 차차 실험을 해야겠고, 사실 제가 피해를 보거나 제가 뭐 다치는 일은 없도록 다른 생물로 실험을 할 예정이고, 이 화상벌레를 제가 키우면서 여러분들께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른데? 이렇게 벽을 잘 탈 줄 몰랐는데 우리 여러분들 만약에 심심해서 아니면 신기해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으셨다가 틀어내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화상벌레 같은 경우에는 육식이기 때문에 먹이도 한 번씩 주면서 어떻게 먹는지 그것도 관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살짝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근래 들어서 뉴스 보고 알았지 이 친구의 존재를 몰랐었거든요. 어쨌든 화상벌레 채집했고요. 이 친구들 저기다 어떻게 넣냐? 이것도 오늘의 저의 숙제네요. 결국 실패하고 화상벌레 사육키트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자, 그리고 한 마리가 실수로 터졌는데 이게 좀 액체가 좀 색깔이 조금 주황색깔이거든요. 이게 페데린인가? 어우.